중립업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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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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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독 의급 의회폭급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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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외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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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독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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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포기 정쟁 몰입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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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때는 마이크 때는 안 되는데 마이크 응? 마이크 때는 마이크가 안 돼요. 오늘 올겨울 들어서 날씨가 가장 추운 날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오늘 의회 폭구를 규탄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의 열기와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여당으로서 불법적인 의회 폭구를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또 국민적 분노를 모아서 오늘 밥을 세워서라도 이 의회 폭구를 규탄하고 또 부당한 탄핵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적 일정을 굳이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면서까지 불법 탄핵에 국회의장이 가담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틀 이상 본회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가 합의가 되면 그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여야 간에 서로 충분히 그 합의해서 또 그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당연한 도리고 또 이제까지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여야 간에 타협을 유도를 하고 또 소수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년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의회 폭거에 의장이 앞장서서 가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 처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잘못을 왜 하는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울분을 담아서 오늘 이 의회 폭거의 부당함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 부당한 탄핵과 불법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를 모아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내년 총선을 통해 이 의회 폭거와 다수당의 횡포를 심판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밤을 새면서 우리가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수당의 의회 폭주, 또 입법 폭주, 또 부당한 탄핵 난발이 저지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혹시 당 대표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기현 당 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이런 초라한 모습이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관을 세워야 할 국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인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또 여당의 대표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울산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공권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오남용하는 것을 오랫동안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무기로 해서 끝까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비상수단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 명확하고 그 명확성에 대해서 공익성과 실익성이 담보가 될 때에 비로소 탄핵소추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탄핵의 헌법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희생물로 내던지기 위해서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법재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억지로 밀어붙여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고 민주당 정권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마저도 단 한 명도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고 억지로 가득 찬 탄핵소추안이었다는 사실이 민주당 자신이 임명했던 재판관이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의 6개월 동안 공백으로 놓아두었고 그것이 결국 많은 홍수, 집중 호우 시절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정부의 직무 정지를 야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랬으면서 단 한 명도 민주당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국정을 불법적으로 마비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받았으면서 단 한 사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서
자신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방송 끝까지 유지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 한 명 한 명 협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 전부 탄핵소추에서 쫓아내겠다. 그런 협박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절대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인지 민주당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곰곰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김진표 의장, 그분이 국회의장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수당인 탓으로 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마음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 마음을 얻게 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다시 상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표출을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당 또한 부족한 점을 잘 돌아보고 채우면서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가는 일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육탄구호를 외친 후 철야 동승에 돌입하겠습니다. 중립 업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강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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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 죽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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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독 의회 폭거 민주당은 강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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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여면 탄핵 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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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독 탄핵 난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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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포기 정쟁 몰입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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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과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중립업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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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지긴 국회의장 국회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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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독 의회 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민생 여면 탄핵 난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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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독 탄핵 난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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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포기 정쟁 몰입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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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님, 또립 네. 선언을 대표님 하시죠. 우리가 두 개조로 편성을 했으니까 2시까지 오늘 철회하실 의원님들은 여기서 대기를 해주시고 2시 이후에 철회를 하실 의원님들은 회관이나 잠깐 대기하시다가 2시에 교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대를 마치고 7시에는 또 오늘 9시 의원총회처럼 아침 7시에 의원총회를 하고 일단 철회한 농성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고 따뜻하게 있고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혹시 감기 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 입고 농성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의원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여기서 의원총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7시까지는 모든 의원님께서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